비대위 출범 이후 원내대표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직을 내렸던 그런 말씀도 좀 그런 좀 뉘앙스를 보이셨어요. 네. 면주차인데요. 그 의원님 조금 댓글 형식으로 뭐 설명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사람은 좀 데리고 올게요. 아,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했어요. 네, 그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권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권성동 대표에게 일임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됐을 때 또 가처분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하냐,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 좀 있었습니다. 됐어요. 하여튼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? 가능합니다. 그 비대위 출범 이후 원내대표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직을 내려놓겠던 그런 말씀도 좀 그런 좀 뉘앙스를 보이셨어요. 네. 비대위 출범 이후에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.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그런 냄새가 좀 났어요. 대선 의원님도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는. 하여튼 좀 예, 마음을 많이 그렇게 좀 제가 뭐 확정적으로 전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. 연휴 전에 예. 그러면 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그렇죠. 그렇죠.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연휴 전에요? 지금 절차상 진행된다면 8일 날 발표돼야 되고 19일 정도 새로운 지도부가 원내대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. 그 정도 의견이 모였다고? 그 스케줄 그렇게 될 거예요. 원내대표까지 원내대표까지 대표님 언제쯤 말씀하셔야 되나요? 8일 날이니까 내일 늦게나 8일 아침에 하겠습니다. 네. 네.